상발 IC요? 상발 IC? 인구 전체가 식량 생산에 종사하지 않아도 돼야 되거든요. 내가 식량 생산을 하지 않아도 나는 딴 일에서 먹을 수 있어가 돼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고대 문명권들은 사실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죠. 생산을 못했는데 정사가 산을 기가 쉬우니까 그냥 심하다 보니까 저것만 하는 사람들이 방지턱이 이제 탈도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. 정교하고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. 2020년도에 또 나와요. 다음 유물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투탕카멘보다 무슨 나무 상자로 만들고 우와 터무가 어마무시하구나. 군사를 거느린 파라오가 전차를 타고 누피아인을 공격하는 모습 등이 그려져있다. 그리고 완전한 신 라와 같은 자, 적에게 활을 쏘는 자 등 상형 문자로 적혀있다. 투탕카멘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집트죠. 그러니까 내용은 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. 네, 이집트 투탕카멘 하면 뭐 이집트 문명, 이집트 문명을 찾자 무엇일까? 네, 이게 고대로 나온 것이죠. 그렇죠. 길가맨시, 파르테논, 하라파, 갑골 문자. 하자의 성은 이집트에서 신왕국 시대 때 등장한 장례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신을 매장을 할 때 여러 가지 주문이 적혀 있는 파피루스를 같이 시신이랑 이제 묻어요. 그 파피루스에는 죽은 사람이 죽고 나서 통과해야 되는 어떤 그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도문 같은 일종의 매뉴얼이에요. 사실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뉴얼을 같이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답은 1번 예. 3점요.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제는 특별하게 지적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. 특히 여기 뭐 완전한 신 이런 거 실제로 파라오한테 붙이는 칭호거든요. 네체르 네페르라고 하는 칭호, 그다음에 라 같은 자, 미라 같은 표현들이 이제 붙여주고 적에게 활을 쏘는 자는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표현이고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라와 같은 자, 미라가 미라가 미라예요. 아, 그거 아니고 아니 다른 거예요. 동음이어고 여기서 이제 미라는 고대 이집트어고 미는 전치사예요. 누구누구와 같은 누구누구처럼 뒤에 이제 태양신 라 이름이 붙는 거죠. 그래서 태양신 라와 같은 태양신 라처럼 이런 식의 이제 관용어가 파라오 친구가 뒤에 붙거든요.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. 예, like 여기 누가 말씀하시는 게 영어로 like예요. like 라라고 이제 예. 상관없고 상관없습니다. 예. 지금 여기입니다.